하동균의 그대 내 품에서 나오는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는 C 애드 나인 코드. 다음으로는 C 메이저 세븐 코드. 다음으로는 A 마이너 세븐 코드. A7이 곡의 중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도 쓰였습니다. 이런 봉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. 다음으로는 A마이너메이저7 온 G샵 코드. 저희가 이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음은 어떤 멜로디 때문에 넣어줬습니다. 다음으로는 A마이너7 온 G 코드. 코드는 A마이너라는 코드, 어떤 코드에 해당되는 음만 잡으시고 이 G에 해당되는 루트 근음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습니다. 다음으로는 A7 코드.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어떤 플랫13에 해당되는 1번 줄의 1번 플랫에 해당되는 F음을 잡아주기도 했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E마이너 코드. E-7 코드. 다음으로는 E-9 코드. 곡의 인트로 부분에는 E-9에서 어떤 직계 손가락만 떼고서 연주를 했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D on F샵 코드. 다음으로는 D-7 플랫 5 on G샵 코드. 식으로 잡아줬습니다. 다음으로는 D-7 코드. 다음으로는 F-마이너 코드. 다음으로는 F-메이저7 코드. 아르페지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잡았고, 어떤 후반부 스트럼에서는 제가 F 코드 약식에서 1번 줄에 미에 해당되는 음만 내서 이런 식으로 연주도 했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G7 코드. 다음으로는 G7 sus4 코드인데 어떤 노래 부분에서는 sus4 코드로 G sus4 코드로 쓰였습니다. 다음으로는 G on F 코드. G라는 코드의 어떤 화음이 개방현 4, 3, 2번 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F에 해당되는 어떤 루트 근음만 잡고 이런 식으로 패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